아니요. 네, 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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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두 번째로 노래한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. 만일 내게 다른 분이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널 처음 만난 그때 이런 노래입니다. 가장 아쉽겠지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방송에서 못 들려드려서 아쉽네요. 고맙습니다. 이것도 꼭 들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약속을 지켜드리려고. 머리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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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 번만 더! 머리띠! 머리띠! 저 안 들려요. 머리띠! 안 들려요 저. 머리띠! 머리띠! 머리띠요! 머리띠!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가 머리띠 안 들어요. 내리스 조심하시고요. 다들 건강히 조심히 잘 돌아가세요, 여러분. 정말 감사합니다. 성격 V에서 거의. 여기. 오빠. 네. 여기. 여기도, 여기도요. 성격 위에. 오빠, 여기. 오빠, 위에도요. 티셔츠요? 그때 근데 달라요. 여기 오빠 여기 혹시 다 봤죠 제가? 형님 여기 위에 여기 여기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돼서 내일 제가 일찍부터 여기 있어가지고 내일 뭐 내일 뭐예요? 냉장고를 부탁할까? 어, 그 소리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?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거 형돈이 형이 MC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만나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니 근데 그래도 뭐 괜찮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셨어요 진짜 꺼내가더라고요 썩은 것까지 다 썩은 거 다 버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꼭 가져가시겠다고 하셔서 어쨌든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십시오